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계로 이 금난교회 조성민 목사님과 함께 정말 목회 사명을 이루기 위한 10전 11기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낙엽보다 더 많이 떨어지셨다고. 아니 우리는 웃었지만은 사실은 네. 재미도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죠? 그렇죠. 네, 그랬을까. 예, 신학교를 11번 만에 예, 들어가셨어요.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간으로는 모자란다. 예, 예. 예 저희가 웃고 그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또 담겨 우리 있겠습니까? 우리 지선 전도사님도 연단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저도 간증 사역자로 다니고 있지만 우리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자, 그런데 간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2편인데 자, 어렵게 이제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성민 목사님 그러면은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 전도하면서 온 성도가 북한 선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주성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성도가 90%가 초신자예요? 아, 90% 이상이. 이상이에요? 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아. 불신자. 아니, 이게 가능해요? 그게 참 힘들 텐데. 우리가 이제 일산 신도시가 생긴 지 16년 뒤에 들어가니까. 네네. 기준 성도들은 다 교회를 정했잖아요. 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네네. 이 불신자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참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전도하면서 아, 한 주에 7, 80명에서 많게는 130명, 140명씩 네네. 매주 9년 연속 불신자를 전도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년 됐죠? 개척하신 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16년 지나서 17년 차를 맞이합니다. 17년? 네. 오, 예. 요즘도 노방전도 하신대요. 아니 근데 노방전도가 네. 가능해요? 요즘도 하신다고요? 아, 그때 네. 그 당시로서는 네. 뭐 교회성장연구소에서도 네. 이 대한민국 노방전도 시대는 끝났다 그랬거든요. 끝났다. 예, 예. 그걸 선포하고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의 비결이 90% 이상인 노방전도입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비와도 전도하고, 누나도 네. 전도하고, 예. 영화, 체감온도 20도도 전도하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태풍이 와도 전도 나가고, 아. 막 저녁에 진짜 직장 갔다가 또 대학생들 네.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네.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전도? 매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직장 마치고. 네. 네. 7시 반에 다 모이면 월, 하, 이제 수요일은 수요일 뵙지만 안 되고, 네네. 목, 금,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 항상 우리가 그때 당시로는 2시에 모여서 네. 전도하면서 시작했죠. 이야,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그 많은 영혼들 중에 네. 그 특별히 생각나는 그 열매 한 분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때 한 친구가 전도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청년부에서 좀 약간 다툼이 있었나 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금요철에 안 나오고 토요일 날 모임 안 나오고 주일 낮 저녁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소중할 때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네. 주일 밤 예배를 끝나고 네.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집 앞에 갔어요. 네. 또 멀리서 서울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로 왕복 4시간 거리잖아요. 2시간씩이니까 그 집 앞에 딱 10시에 가니까 담임 목사가 찾아올 줄 알고 없더라고요. 아, 집을 피해, 아, 네, 자리를 피했어. 분명히 신방 온다는 거 생각하고서. 아. 그 언니에게 네.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언니 물어보니까. 12시 넘어서 뭐 집을 두들길 수도 없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에 그 집 앞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주일 예배까지도 가장 피곤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12시부터 1시까지 하나님, 이 자매 보내주세요. 이 자매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럼 1시에 왔다는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기 기다려. 어? 우리 자매는, 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야. 어? 그렇게 또, 2시부터 3시까지, 또 음성 녹음, 또 3시부터 4시까지 기도하다 음성 녹음. 졸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아니, 그럼 밤을 그냥 샜네요? 밤을 샜죠. 어머. 그 집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밤을 세우고서,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철원으로 집회를 갔거든요. 예. 아. 철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딱 끝나고 밤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자매가. 예.
목사님 저 일산이에요. 목사한테 인사를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철원이잖아요. 네. 그 자매는 서울 상계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막차 지하철 타고 상계동으로 와라. 나도 철원인데 집회 끝나고 가면 두 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 만나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안 만나면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렇지.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12시에 이 자매가 뭐 만나자마자 앉더니 펑펑 울어요. 왜요? 내가 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 집 앞에서 기도했냐고. 예. 내가 뭐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 울더니 난 철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다시 일산 성전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래서 제가 개척 멤버들에게 아 잠에 간다 빨리 다 나와 있으라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가서 연결해 주고서 저는 그날 이제 철원으로 집회를 막 달려가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막 눈물이 나요. 너무 하나님, 기뻐서. 너무 기뻐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날 새벽 집회는 막 방방 뜨면서 했죠. 막.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예, 찾으시려고. 목사님한테 그 영혼은 뭐예요? 한 영혼은? 한 영혼은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정말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아니 처음 그 상가 교회 시작하실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전도받은 초신자인 청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는 인생을 바쳐 초신자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청년이 계신데요. 네.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청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막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이 불신자를 전도하려니까 어른보다도 청년이 잘 되더라고요. 예. 난 청년 목회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막 7, 80명에서 130명씩 매주 들어오는데 한 친구가 그 형이 서울 건국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해서 교회 일꾼이었는데 동생하고 동생 친구가 후배가 저 전라도에 조선대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를 졸업하고 광주에 있죠. 서울에 올라와서 인테리어 하는 옛날에 TV에 직구며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거기 좋은 인테리어 회사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형에게 전도하라고. 일산하고 서울하고 멀잖아요. 근데 전도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술 먹고 다니고 좀 은혜가 안 됐거든요. 이게 신앙이 없었는데 내가 일산으로 이사 오라고 했더니 순종하고 오더라고요. 일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 거죠. 언제 믿음이 자랐죠. 이제 교회 가까이 와라. 근데 우리가 너무 교회가 부흥되니까 뭐 두세 달 만에 교회를 확장해야 돼요. 그럼 그 친구 다니는 인테리어 회사를 그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딱 했는데 이 개척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제때 돈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돈 안 주니까 철수를 시키더라고요. 다 지붕 다 뜯어놓고 했는데. 어머. 중간에. 이 두 친구가 사장님, 아니 교회 인테리어에다 철수하는 거 어떡 안 됩니다. 딱 그러니까 사장님이 막 혼내켜요. 그럼 이 두 친구가 사표를 내고 자기들이 카드를 만들고 자기들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빼다가 그 교회를요 완공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가. 직장을 못 돌아가고 6개월 동안 놀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회사가 바쁘면 주일날 교회 나오라니까 주일날 그 저기 회사 나오라니까 그만두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놀고 있어서 저는 미안하잖아요. 좋은 회사 잘려가지고. 근데 그때 교회가 또 부흥돼서 교육관을 얻었을 때 그때 조그만하게 칸을 나눠주면서 얘 돈이 있냐니까 없대요. 그럼 내가 이름만 줘주겠다. 사닥다리라는 이름을 줬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어차피 건축하려면 사닥다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건축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육관 한편에서? 조그만한 칸을 얻어서 이 수입을 얻으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잖아요. 헌금을 다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전액 헌금이에요? 전액 헌금이에요. 와. 그러면서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전세방에 살면서 헌금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 건축에는 탑이 됐죠. 1등이 됐죠. 한 명은
이제 우리 감리교는 40세 이상의 장로님이 될 수 있어서 네. 나성민 장로가 됐고 이 완재는 이번에 40이 넘어서 또 장로가 되거든요. 네. 이름도 성민이네요. 네, 우리 교는 주성민, 나성민, 이성민. 이성민도 장로고 예, 예. 성민이 좋습니다. 와 그러니까 세상에 그거, 야. 초신자가 그러니까. 세상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 회사에서 다 뜯어버린 그 지붕을 본인이 회사를 나와서 자기 돈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어렵지. 이제 막 회사가 성장하잖아요. 네. 성장하는 가장 바쁜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거든요. 네.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했더니 네. 건축하는 1년 반 동안 자기 회사로 출근 안 하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교회로 출근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니까 하나님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파주잖아요. 네네네. 파주 성전 건축할 때 큰 위기가 좀 한 번 있었어요. 네네.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 우리 교회에 어떤 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권사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네네. 은혜를 받고 그때 돈으로 130억을 헌금하겠다 하더라고요. 130억 큰 돈이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비로. 이야. 그래서 그분이 건축하겠다 가장 큰 땅을 잡으래요. 그럼 이제 끝난 거네, 130억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땅을 잡았는데 옛날로서는 이제 건축을 하고 할 때 땅을 잡을 때 공식적으로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줬거든요. 예, 예, 예. 큰 돈을 줬거든요. 15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이분이 이제 땅값을 내야 되거든요. 네. 땅값 낼 때 되니까 한 푼도 안 내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아니 130억 헌금하겠다는 분이 한 푼도 안 내고 떠나간 거죠.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로서 우리가 성전 건축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럴 텐데 15억은 들어갔는데 그죠? 15억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15억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없어지죠. 못 받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재정이 얼마이냐 하니까 15억 돈을 주고 4억 8천만 원이 남았대요. 나머지가. 근데 그때 당시로서도 그때는 4억 8천이 큰 돈입니다. 아유, 지금도 크죠. 네. 그때로선 더 큰 돈이었어요. 우리로서는. 그때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하고 모아놓고 4억 8천만 원을 다 찾아와라. 그리고서 교회 핵심들 모였잖아요. 나 지금 부흥집회 가는데 네. 여러분들 회의에서 이 4억 8천만 원을 나 부흥에 갔다 오기 전에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다 선교하고 섬기고 교회 재정을 영으로 만들어 놔야 그랬거든요. 교회 재정을 다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재정을 영으로 만들어 놔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감동시키려고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부흥집회를 딱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순종을 빨리 하는지 예. 교회에서 그 헌금을 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정말요? 재정을? 네, 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냥 벌써 다 네네네. 다 벌써 선교 네. 부재로 다 써버렸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네. 교회 건축은 뭘로 해요? 그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다 모이라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30억 헌금을 하기로 한 분이 한 푼도 안 내고 떠나갔습니다. 교회 통장 보여주면서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성들이 숙연해지잖아요. 그때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목숨 걸고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대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여러분 눈으로 다 보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땅 밟기를 한 거예요. 일산에서 파주까지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예, 예. 땅 밟기 또 하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 밟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어려운 네. 과정이 있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참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거죠.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성전 건축이 올라가고서 이게 너무 큰 빚을 지다 보니까는 예.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넘어갔어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 교회를 살린 게 우리 교회 청년부 300명 임원들입니다. 청년부 300명 기도하면서 자기가 있는 거를 옥합을 깨뜨려 헌금 내고 이제 드릴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교회를 살리겠다고 직장 갔다 오고 대학 갔다 오면 물건을 만들어서 예. 홍대에 가면 새벽 3, 4시까지 사람들이 버글버글 거리잖아요. 커피 팔러 가고 거기에 주스 팔러 가고
길거리에 어? 팔로 막 다 옥수수 쪄서 나가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낮에 오는 성도님들 많잖아요. 어른 예. 성도들에게 오뎅 떡볶이 팔아가지고 청년들이 아 그때 당시로서 10억 이상을 맞죠. 어머. 아, 그게 왜 10억이 크냐? 그것으로 다달이 이자를 감당한 거죠. 예, 예. 이자를 감당하면 이자. 1년 2년 계속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주신 도시 아파트가 들어오고 버스 노선이 들어오면서 정말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때는 저 이야. 파주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허허벌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허벌판이었죠. 네. 그 믿음으로 네. 그냥 교회를 세웠는데 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네. 하나님은 저기 한 사람이 큰 돈을 내는 것보다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를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정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쓰겠습니까? 네! 그때 세계로 금남교회 그 8.15 성전 건축 저희가 영상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세상에 그 기도 열기로 교회 안에 수증기가 와. 아, 그거 진짜 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130억 내기로 한 분이 떠나가고 네. 그게 어려우니까 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네. 교회가 사우나처럼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목사님, 네. 그 어머니가 45살인데 백혈병으로 소천하실 때 네. 목사님 품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기도가 항상 해왔던 기도지만 그날 마지막 기도도 꼭 목회자가 되거라. 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거라. 네.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죠? 좀 어머니의 생명을 건 기도가 네. 참 헛되지 않고 네. 그 미랄이 다 싹을 틔우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네. 부흥 강사. 네. 야,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진돗개 전도하면 우리 박병선 전도 저 장로님. 네네. 그분과 하나의 만남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부흥 강사로 막 나가고 있는데 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이 네. 한번 물면 안 놓는 바람 성령바람 전도 네. 축제라고 네. 크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강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근데 뭐 저는 그때 개척할 때라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박병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개척교회 집회하면서 열기의 뜨거움에 보고서 네. 강사를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집회 끝나고서 내가 이제 기도시키고 담임 목사님 올라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은혜 받아갖고 우느냐고 못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울어요. 은혜 받고 네네. 그 박병선 장로님이 그 다음에 한번 또 시켜보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근데 그 교회도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는 거예요. 세 번 연속 그러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박병선 장로님과 그 부인 정은수 권사님이 저를 뭐 교회가 막 일어나는 그 개척교회 목사를 주강사로다가 네. 예. 장경동 김은우 목사님께 네. 주강사로 나서 저를 그 들어오니까 저를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박병선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예. 우리 어머니의 세계적인 분강사가 네. 되라는 그런 꿈을 박병선 장로님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어떻게 보면 40대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셨고 부흥 강사로 이름이 알려지시면서 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30대 중반부터 막 이름이 올라가고 네네. 40대부터 막 올라가니까 네네. 아 내가 10년 동안 재수한 사람인데 신문 돌리고 그렇게 안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막 올라가고 교회가 크고 부흥회가 3년 반, 4년이 마감되고 막 그러니까 뭐 CTS에서 뭐 CBS에서 방송 수업에서 떠먹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내가 아 이러다가 내가 교만한 목사가 되겠다 해서 그때 하나님 예, 예. 내가 지금부터 만 50세 넘을 때까지 51세 네. 될 때까지 방송 안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 51세 딱 될 때까지
책 안 내겠습니다. 그게 아. 10년이네 그러니까? 네. 만 50세 넘을 때까지 무슨 회장 감투 안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 곁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붕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코로나가 2년 전에 왔네요. 네. 붕괴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또 나이가 이제 만으로 51세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하면서 CTS의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네. 주성민 목사의 주의길, 주의길. 네. 그리고 찬양의 기도, 네. 예수가 길이다가 딱 하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 일단은 좀 겁먹었어요. 아, 내가 네.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네.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더니 아, CS에서 시청률이 네. 그 상위권을 달릴 정도로 네. 놀라운 반응이 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줬더니 예, 예. 하나님은 보너스로 나를 높이 밀어주시고 해서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정말 있잖아요. 그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신 지가 우리 자료 찾아보니까 11년 전. 네. 네네네. 그 11년 후에 다시 또 나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네. 지키신 그러니까. 거예요. 네. 네. 난 그동안에 우리 저 목사님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네. 그 약속을 하셨구나. 네. 하나님하고. 네. 근데 목사님도 이제 힘드셨잖아요. 사실은 네. 뭐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힘이 되는 좀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아, 누구나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요. 네. 큰 교회도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나를 보신다는 마음으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안 됐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계속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계셨던 네. 거거든요.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개척하면서 안 되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예.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다 백혈병 안병으로 돌아가시고 오갈 데가 없어서 신문 돌리고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거든요. 예. 그것이 부족한 종의 그릇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힘들 때가 네. 하나님께 점수 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아멘. 네, 아멘. 네. 아마 지금 이 말씀 네. 듣고 그래 맞아. 네. 바로 저거야. 주성민 목사님 저 말씀에 힘 묻어서 네. 다시 일어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예. 우리 이제 저... 합니다. 초대 손님 한 분. 네, 우리 뭐 방송 사역을 같이 하시는 것도 같이 하는 것이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분하고 그냥 거의 그 몰려다녔지. 예, 원 플러스 원처럼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절친. 네. 네. 자 조영구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예. 우리 제가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아니 두 분이 네. 아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중학교 때부터 뭐 거의 뭐 정말 가족처럼 살았으니까요. 아, 예. 야, 오래됐네. 중학교 때부터. 예. 예. 오늘도 목사님 연락 받고 달려오셨다고요? 사실 그 보통 방송 CTS 섭외를 작가분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야, 영구야 너 시간 되냐 해서 왜 그랬더니 나와라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녹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녹화를 뒤로 이제 미루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면은 아 당연히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네. 친구지만 개척할 때부터 한 번 부르면 한 번도 노하지 않았어요. 아. 다 달려왔고 네. 급하게 얘기할 때도 스케줄을 바꿔서 올 정도로 네. 정말 우리 교회 부흥에 한 걸음을 귀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조영구 친구지만 네. 미안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반말을 하시는데 조영구 그러니까, 집사님은 사실 우리 둘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제가 반말을 되는데 나도 반말이 안 나고 항상 저는 존대라는데 목사님 저한테 반말을 해요. 그런 거죠. 이게 아 진짜 내가 같이 있으면 우리끼리 저기 뭐 성민아 진짜 나 그게 안 나와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도 저기 이렇게 존대해야 되는데 영구야 그래. 전화하더라도 영구야 그럼 목사님이 존대받았어요. 문자도 꼭 존댓말을 저는 해요. 최성규 집사님 이런 훌륭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없어요. 있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네? 아니 나는 그래서 두 분 아까 이렇게 보면서 계속 부러워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근데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부러워나 진짜. 아니 근데 두 분이 네.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찬양하면서 네. 동네방네 고성으로 찬양하셔갖고 예. 그렇게 욕을 드셨다면서요. 우리 주성민 목사님이 이제 늘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길을 못 가요. 왜냐면 찬양을 맨날 불러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 시골 그 논길 뭐 가손 그쪽 이렇게 외진대로 다녀요. 그러면 목이 터지도록 목사님하고 막 진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아, 학교 가는 길 오는 길. 그 외진데서도 왜 이렇게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또 막 도망가고 또 저쪽으로 노래하고. 그때 뭘 불렀어요? 뭐 실로암부터 뭐 우리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저는 목사님이 딱 선창하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학교 가는 거예요. 네. 네. 자, 학교 손잡고. 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아 목사님 안 하세요? 아니 목소리 너무 높게 잡았어. 아니 무조건 막 진짜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찬양을 아니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높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뭐 그게 찬양을 또 힘이 깨다 보면 힘이 빠지니까 네.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숨을 골라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 목사님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의미 안 맞아요. 실로암이 낫겠다 그죠? 실로암이다. 왜냐면요 네. 목사님하고 찬양할 때는 늘 목사님 일단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부흥이 될 수 있는 걸 찬양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 힘을 주셨고 늘 영구가 올바르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죠. 같은 친구지만. 진짜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용구 씨는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시려고 하셨나 봐요. 아이, 안 그래요. 안 그래. 우리 주성민 목사님은 네. 10전 11기시잖아요. 네. 조용구 씨는 더 심하잖아요. 방송국 네? 시험 몇 번 떨어졌죠? 제가 14번 떨어졌어요. 사실은 진짜 저기 친구, 두 분이 어떻게 친구 따라간다. 떨어지는 걸로 누가 이기나 내기하신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조용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 주성민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을 때 우리 형님께서 저 방송 처음 왔을 때 보면서 아유 이놈이 방송이나 제대로 하겠어? 정말 시골뜨기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좀 걱정 많이 하셨죠, 솔직히. 아니 나는 처음에 맞아요. 네.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내가 처음 봤으니까. 네네. 네. 예예. 그때 걱정했죠. 예. 주변에서 다 영구야, 너는 방송 안 맞는다. 그러니까 빨리 저 포기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 아니, 정도로. 나는 될 줄 알았어, 근데. 정말로요? 사실 시험을 이제 볼 때마다 떨어지면은 늘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사람이라 마음 상처가 컸는데 그때마다 주성민 목사님 찾아갔어요. 네. 목사님이 그 독서실에 계셨을 때, 그 총무로. 그럼 목사님이 항상 영구야 너는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늘 기도해줘요. 또 떨어지면 찾아가면 전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대학을 떨어지면서 저보고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이제 저는 이제 10년을 재수하는 거고 대학까지 예.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서 직장. 떨어진 거죠. 그렇죠. 방송국 떨어지는 거. 떨어지면 10년 재수하는 나를 꼭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희한해요. 그리고 또 기도 같이 하고 기도 받고 가고 영구 넌 된다. 영구 너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크게 쓸 거다. 너 봐라. 근데 우리 주성민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선판대로 그게 되더라고요. 영구 넌 돼. 걱정하지 마서 늘 저한테 기도 매일 해주시고 올 때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근데 된다. 넌 된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제 마음에 어떤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또 한번 한두 열 번 여러 번 떨어져 봐요. 나는 이쪽 분야에 재능이 없다고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텐데 목사님만 찾아가면 된다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보고. 근데 있잖아요. 조영구 집사님이 사실은 제가 알아요. 심성이 정말 착해요. 아, 착하죠. 목사님, 목사님도 저 교육 전도사 시절 그 어려웠을 때 우리 그 조영구 집사님한테 크게 감동받은 일이 한 번 있네요. 그렇죠.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에 결혼해서 그때 놀라운 거 생각나죠. 예, 그때 못 집이 한 8평, 9평에 방 두 칸짜리 있을 텐데 어느 날 그 전화가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던 김을규 목사님 분이 그때 뵀잖아요. 선교 갔다 오신. IMF가 와가지고 선교비가 끝줘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에서 낮에 농사짓는 거 도와주면 잠재워주고 먹여준다 그래서 네. 거기서 한 뭐 7, 8개월 있다가 네. 오셨는데 네. 우리 집에 얼마나 오래간만에 뵀는지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선교사님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아팠는데 저녁에 큰 방에서 재워주고 우리 조그만한 방 그러니까 피아노 안에 있어서 우리 집사람 임신했을 때 딱 자면 발을 못 벗는 데인데 예.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저 선교사님 네 분 우리가 모시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을 우리가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에 큰 방을 내주고 한 방을 내주고 어, 네. 우리 집사람 임신했을 때 이제 작은 방에서 원래 생활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훌륭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로 생각해서 네. 저는 그때 교육 전도사 월급이 한 54만 원, 55만 됐는데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11주를 떼고 또 그분한테 또 11주를 떼었어요. 아. 우리 집사람도 학원에 다니면서 벌었던 것을 하나님께 11주를 떼고 선교사님께 11주를 떼고 아. 네, 네, 네. 그게 공순이 성겼는데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죠. 네네. 그때 우리 어땠어요? 상황을 보시면. 나는 사는 거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 난 답답한 게 그 방을 본인이 쓰는 방을 거기를 내주고 본인이 좀 작은 방을 쓰면서 그리고 옷 같은 걸 입어도 꼭 그 목사님 좋은 고사들이에요. 본인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고사 있고. 집사가 어떻게 목사의 마음을 알겠어. 아, 그게 그때는 뭘 그래도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야 이러려고 근데 목사님을 왜, 하시나? 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저 신학교를 10년 재수 들어가 다닐 때거든요. 네네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연예계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이 친구도 돈이 없었고요. 14수. 어. 네. 그래서 들어가서 막 TV 한밤의 연예가 네, 중계의 네. 메인 MC가 아니었고 리포터. 네. 리포터 할 때. 네. 뭐 그때 이제 막 방송 시작할 때네. 그런데 예. 어느 날 오더니 아 뭐 눈물 굴썽거리더라고 그러면서 네.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냐고 그러면서 네. 그렇게 하더니 편지라고 주고 가더라고. 편지? 네. 네. 그래서 잘 가라고 딱 왔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돈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네. 그때는 큰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그때 한 달 사례가 얼마예요? 54만 원. 54. 그런데 200만 원. 200만 원을. 네 달치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친구를 잊지 못하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락 바창 같은 것도 뭐 소세지는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뭐 장조림 그러니까 조용구 씨네가 어려웠다. 예. 그럼 싸가주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 다 나눠주고 본인은 먹지도 않고 옷 같은 것도 이렇게 겨울에 좋은 옷 입고 오면은 그 좀 추위에 떨고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 그 옷을 벗어서 줘요. 그럼 나는 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풀길래 참 이분은 참 좋은 심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또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본인이 잘 살면서 내가 섬기는 건 이해를 해요. 아내는 사모님은 임신해 있고 그렇게 힘든데 본인 돈벌이도 안 되는 분이 그렇게 모시는 거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잘하셨어. 제가 기도 네, 그때 이 친구가 200만 원이 큰 돈이었죠. 참 네. 큰 감동을 받았죠. 근데 내가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내가 개척을 하는데 일꾼들이 막 들어와요. 나는 10년 재수한 사람인데. 되는 일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성도를 많이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까 하는데 예. 제 마음에 너도 남들이 돌보지 않은 버린 내 종을 잘 섬기지 않았냐 하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심은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처음 했습니다. 200만 원 그때 주고 네. 이제 옷 하나 받아 입었네. 이게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옷이에요? 이거 나 처음 받아 입었네 진짜. 아 그래요? 아유 드디어 갚네 이제. 진짜 미안하네. 저 처음 해서 나는 네. 개척하면서 지금 십몇 년째 우리 교회 오는데 멋져요. 멋져. 네.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가지 않아요. 사례비 주고 싶어서 받아가지고 당연히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못 받았죠. 네. 제가 갈 때마다 맨날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뭘 사례비를 달라고 해서는 당연히 안 받는 건지 알았어요. 조용구 씨. 아 그래도 그 한 벌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옷 한 벌 건졌네. 네, 옷 한번 건졌어. 넥타이까지 딱 깨졌어. 그냥 사례비도 안 받을 갈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청년부 300명 피자 다 시켜주고 가고 300명 피자를요? 네, 피자 시켜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예,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조용구 씨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도사 시절도 어떻게 보면 주의종이잖아요. 주의종이 어려울 때
주애종을 먹이고 그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옆에서 조용구 씨가 하셨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치 맞죠. 맞습니다. 네. 그냥 위로함만 나눠주는 친구가 아니라 네. 동역자가 되는 친구가 되었잖아요. 네. 참 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구 씨가 계속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은 아는 목사님은 많거든요. 근데 두 분 같은 사이는 없어. 그러니까요. 아까 중학교 때 이제 손잡고 다가가면서 저 실로암 그거니까 의미 안 만다고 참 실패했거든요. 네. 자 이제 제대로 제대로 네. 건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두 분이 목소리를 합해서 네. 찬양 한 곡 좀 올려드릴까요? 네. 어떤 거 할까요? 근데 목사님 중저음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고음이 좋고 그래서 이게 와, 진짜 아니 은혜? 은혜. 아니 근데 우리, 은혜는 우리 지선재 노사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찬양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해 오신 아. 그래요. 원래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은혜란 찬양 좋아요. 좋아합니다. 예예. 예. 근데 사실 지선재 노사님이 건지 몰랐어요. 어제 알았습니다. 네. 근데 원래 우리 잘 불렀어요. 예예. 예.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제 허락을 좀 받아야죠. 아, 네. 반주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네, 친구야 고마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찬양을 못 부르는 게 힘드네요. 정말 주님께서 두 분에게 이렇게 이런 친구로 만나게 해주신 게 이것도 은혜고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할 때 자꾸 손을 잡는데 자꾸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나 좀 서운했어. 아, 나 막 진짜 내 마음이 진짜 네.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을 잡아. 조용구 씨는 막 이게 표현을 하는 표현하고 싶은데 네. 자꾸 손을 내리라니까 난 당황해. 왜 자꾸 손을 내리세요? 아, 나는 이게 그냥 손 안 잡고 부르는 건지 이게 규칙인 줄 알았죠? 아니, 규칙은 아니에요. 규칙이 어딨어요, 목사님. 아니, 근데 저 신학대학을 11번만에 들어가요. 11번 네. 11수 하신 목사님. 방송국 시험을 14번 떨어진 우리 조영구 집사님. 어머, 정말 너무 닮으셨다. 두 분이 지금 참 그 우정 변치 않고 네. 주 안에서 손 꼭 잡고 은혜란 찬양 부르는데 아주 감동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힘드실 때 우리 조용구 씨가 또 돕게 만드시고 예. 또 조용구 씨 힘드실 때 또 목사님의 기도로 또 세워주시고 또 왜 그 조용구 씨 그때 힘드셨을 때 있었잖아요. 많지. 사실 저기 최성규 집사님 엑스파일이라는 사건 때문에 제가 네. 좀 안 좋은 선택까지 하려고 진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불안해서. 억울하셨어.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빨리 교회 와라. 그래서 저 교회 가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제 옆에 예. 좋은 얘기해줘. 영구야 시련은
큰 너에게 큰 기쁨을 줄 거라고 하면서 예, 예.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해준 분. 만약에 정말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정말 심각했어요. 네. 맞아요. 말하는 그때, 것도 그때 그렇고. 대단했어요. 네. 대한민국 흔들었죠. 그죠? 네, 그거라. 그렇죠. 그때 억울하다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죠? 결론은. 그럼요. 억울하다고 뭐 고소하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금식기도 됐죠 그때. 네. 금식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때 옆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조용구 씨에게는 정말 우리 주성민 목사님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옆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러면 조용구 씨가 아마 오늘날 지금, 여기 없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이 친구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나는 10년 재수할 때 네, 떨어지면 날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떨어지고 왔는데 금식기도까지 했거든요.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예. 여기 네. 금식시켜 3일 동안 금식시켰어요. 아예 못 먹게요. 그때 돈을 감춰놨어요. 그래서 금식 안 보여요. 근데 가니까 식당에 줄 서 있더라고. 돈을 확 뺏어가고 헌금 다 내버렸죠. 아, 3일 금식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데 네. 내가 독서실에서 총무를 하고 있을 때 저 한참 재수할 때 네. 찾아왔어요 밤에. 난 조영구 친구도 가끔 눈시울이 붉었는데 그날은 많이 울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노래를 잘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상 받았는데 몇 개 받았죠, 그죠? 예, 어? 상을 다 휘슬었어요. 휘슬었는데 모창이라 안 된대요. 그리고 KBS 대학 개그맨 콘서트에 본선까지 올라갔죠.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떨어지고.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 문성. 여기가 학생회장 뭐, 출신이에요,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라 예. 또 예한은행에 취업됐는데 본사에 내가 가지 말라고 네 꿈을 이루라고. 그렇지. 나 그 뒤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나는. 근데 되는 일이 없는데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는 대전에 유선 방송이 됐대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지 자기는요. 거기 내려가니까. 그날 기억나죠? 예. 그날 그때 눈물을 눈시울을 적신 건 봤지만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는데 그때 내가 들고서 독서실 다 보내고. 기도를 그 통성 기도를 막 해줬어요. 넌 된다 하면서. 근데 무조건 된대요. 그 다음 안 되면서 맨날 무조건 넌 된대요. 그 다음 날 이제 잠을 자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오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날 발표가 나는 거예요. 조가 딱 봤는데 SBS 제 일기 그때 몇 명 모집이었죠? 네 남자 한 명 여자 네 명. 정문영 씨. 몇 명 모였어요? 다섯 명. 몇 명에 한 명 남자. 860대 1. 거기서 한 명 모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문을 딱 봤는데 SBS 전문 MC 일기 예. 조영구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주님 재림하시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신발도 안 벗고 내 독서실에 들어가서 영구약 붙었다 하니까 안 믿죠. 아니, 피곤해 자 그러는 걸 안 믿어갖고 내가 구두발로다가 허벅지 때렸죠. 아 하고 일어나더라고. 허벅지를 찼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이거 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험번호 확인하더니 네. 엉엉 울더라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연애 길로 가고 네. 전 또 계속 재수하고 조벌해 놓고 계속 고난의 길을 가고 아니 목사님 그 참 다 옛날 얘기죠 사실은 다 오래된 얘기 네. 오래된 얘기고 다 네, 그러니까 네. 기억나는데 그때 맞아요. SBS 일기죠? 네, 일기. 네. 일기 네. MC 전문 MC. 전문 MC. 그러니까 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아니, 안 되긴 뭐 예.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나였는데. 뭐. 예, 그래서 기억나. 모든 것이 자, 우리 목사님.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 선교 비전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네. 네. 목사님부터 좀. 네. 저는 북한 선교 북한에 가서 좀 목숨 걸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같은 동포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네 꿈이 뭐냐 하면 첫째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예.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복음으로 통일이 반드시 됩니다. 네. 그때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전도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 신학대학 10번 떨어질 때마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는 열정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너무 뜨겁게 일어났거든요. 네. 북한 선교, 북한 성전 건축, 북한 영혼 구원.
그래서 지금도 파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네네. 멋지다, 진짜 멋져. 정말. 네. 자, 우리 조영구 집사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아, 사실 저는 주성민 목사님을 보면서 늘 감동받는 게 처음 개척교회 할 때 그 열정과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 예. 전 너무나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새벽 5시 새벽 예배를 끝나고 6시부터 1시간 반을 그 무릎을 꿇고 성도 아픈 성도 힘들어하는 성도에서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해주세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올라가면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럴 수 있죠. 했는데 똑같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데 요즘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뭐 당뇨도 또 이렇게 오셨다 조금 있고 그래서 요즘 몸이 안 좋은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성민 목사님 건강한 거 그걸 위해서 기도를 정말 아유 저 우정을 어떻게 해 아유 저 우정을 어? 저 우정을 어떻게 하냐고 옷값은 해야죠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저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어떠세요 이런 친구 있어요 부럽죠 정말 네 너무 부럽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전도로 아,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맛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니, 또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난 시간 오늘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파주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님 그리고 절친이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MC 조영구 집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아 나보다 더 MC가 유명했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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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두 분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중학교 때면 이제 깎아머리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이니까 머리 깎아머리 교복 입고 가방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닐 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는 이제 방해될까봐 들판 들판 논뚝 이렇게 걸으면서 뭐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 소리 소리 질러가면서 그 찬양 그 찬양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죠? 예. 그 찬양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 소리 소리 올려서 듣는 그 찬양. 그게 신학교를 11번, 그 다음에 14번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지는 몰라요. 아, 그럼. 저희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죠. 꽃, 나무에는 꽃이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그럼. 꽃도 있거든요. 11번째 핀 꽃, 14번째 핀 꽃이 그럼.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는 거. 다 모두 주님의 은혜십니다. 네. 실로암 좀 크게 부르고 싶어요. 아 정말 좋았어요. 오늘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